없잖아. 너 때문에 난 이제 없잖아. 되고픈 매일 매일. 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세븐틴이 이제 어쩌나라는 곡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세븐틴 네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 세븐틴 하면 저는 하늘색하고 분홍색이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약간 그런 색감으로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이번 로고도 분홍색하고 하늘색을 사용을 해서 나왔던데, 예, 그래서 그 로고를 오늘은 한번 그려서 세븐틴 어쩌나 네일 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프리퍼레이션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약지를 제외한 모든 손톱에 하늘색 컬러를 2코씩 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하늘색을 바른 손톱들 미경화제를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제 세븐틴의 이 로고를 흰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하늘색 위에 바로 연한 분홍색으로 그리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흰색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준 건데요. 사실 하늘색도 색깔이 옅어서 바로 분홍색으로 그려도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선 로고 위쪽에 이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아래 양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비율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삼각형의 형태로 로고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로고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씩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려주세요. 이제 분홍색을 로고 모양대로 칠해주세요. 2코트에서 칠해주시면 돼요. 이제 로고의 라인을 흰색으로 그려줄 건데요. 로고에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혀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로고에는 글씨들을 적어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손톱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라인을 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안쪽의 라인을 다 그려주셨으면 바깥쪽 라인도 쭉 둘러서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손톱들에는 세븐틴 앨범 이 이미지를 보고 아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손톱에 좀 두꺼운 리본이 감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줄무늬를 그려줬어요. 이것도 우선 흰색으로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중지랑 소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줄무늬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줄무늬 위에도 분홍색을 2코트에서 칠해주세요. 역시나 중지랑 소지에도 분홍색을 칠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약지에 클리어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글리터들을 올려줄 건데요. 별 글리터들이랑 작은 원형 글리터들을 올려줄게요. 은색 별이랑 AB 느낌이 나는 흰색, 분홍색, 하늘색 작은 원형 글리터들을 사용했어요. 이제 모든 손톱에 클리어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오늘은 손톱에 무늬를 좀 많이 그려가지고 울퉁불퉁한데요. 로고도 그렇고 줄무늬도 그렇고 그냥 처음부터 분홍색으로 그려주는 게 좀 덜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어요. 탑젤을 모두 바르신 다음에 큐어링까지 해주시면 세븐틴 어쩌나 네일 아트 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븐틴 어쩌나 그 뮤비를 보고 네일 아트를 해봤어요. 그 앨범의 느낌을 살려서 네일 아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늘색하고 분홍색을 사용해서 로고도 그리고 이렇게 다른 손톱들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세븐틴은 약간 하늘색하고 분홍색 계열의 그런 색깔들을 항상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앨범에. 그래서 되게 청량한 그런 느낌의 앨범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